다시 찾아온 제주. 오늘 목적지는 추자도다. 지금 저희는 제주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제주항으로 왔습니다. 추자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제주항에 와서 지금 티켓팅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주항에서 추자도 들어가는 거는 9시 반에 그 추자 유수영대, 늦어도 7시에는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대상어를 찾아 떠나는 탐사, 그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 오랜 세월 파도의 날이 깎인 소와 용, 그리고 풍부한 어종량으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낚시인의 천국 추자도. 오늘도 수많은 이들의 꿈을 먹고 사는 섬 추자도가 이들을 반겨준다. 추자도는 낚시인들의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죠. 한 3월 말부터 이제 농어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3월 말에는 수온이 굉장히 좀 낮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4월 달에 들어서야 이제 농어가 조금씩 얼굴들을 보인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오늘 이제 첫 탐사로 추자도를 한 5개월 만에 들어갑니다. 개체 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할 정도로.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한 바다 루어 낚시 최고의 어종 농어. 추자도 떼농어를 만나기 위한 테크니션의 탐사가 시작된다. 오, 좀 얼굴 좀 보여줘라. 이따 으샤. 지금 민어 던져가지고 이 앞쪽에 던져가지고 끄는데 올라오면서 때리는 게 보였어요? 이따 으샤. 하추자도에 도착한 이태근. 바다는 바람 한 점 없이 잠잠하다. 으샤. 예측할 수 없기에 더 설레는 낚시의 예. 시작. 그 첫 발을 내딛는다. 박미역으로. 나 제리녀 들어갈 줄 알았더니 박미역으로 들어가신다. 좋은 포인트가 산지한 추자도. 오늘 포인트는 박미역 섬이다. 포인트에 도착한 테크니션 이태근. 먼저 홈통 포인트를 공략하기로 한다. 여기 박미역섬은 수심이 좀 깊어요. 깊어서 요 앞에만 던져도 한 10m 정도 나오는데, 농어가 지금 위쪽에 있다가 이제 물때가 바뀌면서 이제 막 쓸물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바닥에 있어서 바닥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만 낚시가 가능하니까 오후에 이쪽 박미역섬 쪽에서 이쪽 이 안에 홈통 포인트 뒤쪽으로 넘어가서 뭐 이렇게 한번 좀 던져보고. 그날 물때와 수심, 조류와 수온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테크니션의 선택은 달라진다. 5인치짜리 글러범이고, 네, 스모크 칼라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5인치짜리 글러범에 30g 지그헤드. 파워 넘치는 녀석을 상대하는 만큼 농어 전용 장비로 준비한다. 1년에 몇 번 찾아오지 않는 떼농어를 만나기 위해 찾은 첫 번째 포인트, 박미역섬. 농어가 지나다니는 게 보여. 섬 주변에 농어의 움직임이 있다면 일단 시기는 잘 맞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루어에 반응해 줄지는 미지수다. 가까운 곳부터 먼저 공략을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오면은 조금 멀리 던져보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대부분의 루어 낚시가 그렇지만 농어 루어 낚시도 찾아 나서는 낚시. 섬 주변 포인트 어디에서 입질이 올지 알 수가 없다.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농어가 붙어 있는 곳을 찾아본다.
사실 위에서 딱 보면 이렇게 멸치가 좀 보여야 되는데 멸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 그런 것도 좀 눈에 안 보이고요. 지금 사실 추자도 같은 경우는 쓸물, 썰물에 낚시가 참 잘 되고 이제 밀물 때는 조금 예, 농어 입질이 좀 약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제 썰물 막 시작해가지고 한 1시간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그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뭐 한번 들어오면 얘네들이 또 왕창 들어오니까 기대를 해보고 좀 계속해가지고 한번 캐스팅이랑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나가는 이태근. 바닥에 있을 걸로 예측이 돼서 바닥까지 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슬슬 끄는데 뭐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반응이 없다면 주저없이 포인트를 이동한다. 저 뒤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뒤쪽으로. 야, 좋다. 방미역섬만 해도 다양한 포인트가 있으므로 폭넓은 탐사를 이어간다. 간조 시간은 저녁 6시 10분. 중썰물 이후가 피크 타임이 될 것이다. 시끄러워가지고 씨. 농어는 회유성이 강한 어종이므로 농어가 지나가기에 좋은 길목을 노리는 것이 낚시의 출발점이다. 일반 농어 특징은 일단은 얘네들은 이제 회유성 어종이고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은 뭐 이제 떼농어가 들어올 때도 많고 여러 마리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한번 이제 물때가 맞아가지고 들어오면은 한 방에 많은 개체수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넙치는 대부분 한두 마리 나오면 그 다음에 좀 어려운데 반면에 일반 농어는 뭐 그 자리에서 20마리, 30마리까지도 뽑아내니까 최대. 4, 5월은 떼농어를 만날 수 있는 시기. 하지만 농어의 회유로를 찾지 못한다면 한 마리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떼농어를 찾기 위해 분주히 탐사를 이어가는 이태근. 포인트로는 빠른 조류가 불규칙한 바다층에 부딪혀 복잡한 흐름을 보이는 곳을 찾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농어 낚시는 낚싯대의 반동을 이용해 캐스팅하는 것은 물론 목표를 향해 날린 후 릴에서 풀려나가는 줄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다. 깊어요! 깊어요! 첫 입질을 받은 이태근. 노련하게 제 앞에 나가는데 녀석은 만만치 않다. 아,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이제 한 근거리에다가 던져서 포말 쪽으로 앞으로 끌고 있는데 바닥을 끌고 있는데 와서 입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뭐 사이즈는 나쁘지 않았어요. 예, 뭐 벌써 좀 손맛이 좀 묵직한 게 이게 그래도 미디움 헤비때인데 9.9피트 미디움 헤비때인데 이걸로 이제 쉽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제압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힘을 쓰는 녀석이었는데 얘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뜰채를 그때 안 가지고 가가지고 뜰채가 없어서 오른쪽으로 끌까 왼쪽으로 끌까 잠깐 고민하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땡기는데 앞에가 조금 예. 턱이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다시 끌다가 왼쪽으로 이제 파도를 쳐가지고 올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놓쳤습니다. 4인치짜리 글러번 이제 스모크 컬러고 그냥 이게 26g짜리 지그헤드로 바닥 그냥 단순 릴링 예, 캐스팅 해가지고 바닥 끌고 있는데 숏바이트 계속하네요.
지금 이 앞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농어가 있는 곳을 찾은 듯한 이태근. 먹잇감을 포착한 듯 새들도 몰려든다. 분위기는 좋다. 민호우로 채비를 교체하는 이태근. 데이트 PC를 따라 농어도 수면으로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종썰물을 지나는 시간, 본격적인 먹이 활동 시간이 되었을까? 히터! 내려가 있어야 되겠다. 작아. 조심조심 내려가는데 파도가 먼저 반겨준다. 파도에 온몸이 젖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이 좋은 이태근. 뼛속까지 바다 낚시입니다.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어렵사리 한 수 성공한다. 과정은 힘이 들어도 이 맛에 낚시를 한다. 지금 민어 던져가지고 이 앞쪽에 던져가지고 끄는데 올라오면서 때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놔주면은 얘가 딴 애를 끌고 가니까 몇 마리 더 잡고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놔주든가 뭐 그렇게 할게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 이쪽은 저쪽은 아니고 이쪽은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깊게 가라앉는 민호예요. 한 1m 정도 가라앉는 민호인데 파도에 되게 좋거든요. 이걸로 지금 맞바람 지금 부딪히면서 멀리도 안 던져. 이쪽으로 단순 릴링 천천히 하면 밑에 와가지고 얘들이 지금 단체로 있는 모양이야. 있으면 때리고 물이 다 빠지니까 수심도 얕고. 혼통 포인트에 많은 농어가 붙은 상황. 지금이 골든 타임. 히터! 으샤! 잤다! 연이은 입질. 예상대로 마리수 농어를 만날 수 있을까? 농어의 먹잇감이 되는 치어들도 곳곳에서 육안으로 발견된다. 좋은 예감대로 떼농어를 만나며 탐사를 이어가는 이태근. 수십 번의 캐스팅을 요하는 만큼 체력 안배와 집중력은 기본이다. 자, 지금 떼농어가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지그 헤드를 타도 먹을 텐데 지금 간주여가지고 물이 수심이 굉장히 좀 낮아서 제가 지금 민호우 쓰고 있는데 민호우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반응을 좀 하고 있어. 어우, 또 입질, 또 커트. 숏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입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자, 이거 또 먹을 것 같은데요. 히트! 그렇지! 오케이! 이번에 사이즈 좀 괜찮네요. 으샤! 자, 이게 농어가 이게 바늘 처리하는 게 참 기가 막혀서 자, 이거 또 올려야 되는데 으샤샤샤샤샤샤 한 번 더 으샤샤샤샤샤샤 올라왔습니다.
녀석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힘을 쓴다. 역시 농어다 보다. 아마 던지면 던지는 대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한꺼번에 모았다가 나중에 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사실 농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도 먹을 만큼만 딱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놔주는 게 그게 또 낚시인의 미덕이니까. 네. 또 던지면 또 먹을 겁니다. 또 던지면 또 먹을 겁니다. 사실 이게 멀리 캐스팅할 필요도 없어요. 나 지금 근거리에 있어가지고 추자도는 사실 이런 맛이에요. 이런 맛에 오는데 미노우로 바꿔서는 뭐 한 6, 7마리 계속해가지고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다가 이제 부시리도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제 좀 골치가 아프죠. 부시리 잡으면 앞에서 한 5m, 10m권 안에서 입질이 들어오는데 던지는 거는 조금 멀리 캐스팅을 해요. 사실 이러고 있으면 또 사람도 봐요, 얘네들이. 에너지를 쓰지만 에너지가 채워지는 기묘한 체험. 예, 시원하게 입질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입질합니다. 뭐 숏바이트도 없고 이게 뭐 미농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숏바이트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와서 때려요. 오늘 제대로 날 잡았다. 멀리 안 던지고 근거리 캐스팅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쪽에서 그렇게 해서 잡고 있는데요. 뭐 붙어 있어서 여지없이 들어와요, 입질이. 단순 릴링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활성도가 좋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킹을 준다라든가 뭐 이런 죽은 고기의 흉내를 좀 내면 그거를 또 보고 와서 때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 릴링으로도 와가지고 그냥 먹으니까 사이즈 작다. 으쌰. 농어는 잔챙이라도 체력을 꽤 오래 유지한다. 발 앞에 와서도 몇 번은 트랙을 차고 나갈 힘이 남아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는다. 능숙하게 녀석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좀 있으면 6시면은 또 안 좋네요. 원래 추자도가 썰물이 좋아요. 썰물이 좋은데 오늘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물 빠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되네요. 중들 지나서 끝살 되니까 들어옵니다. 물때가 맞으니 연이어 입질한다. 초들까지 들어오니까 사실 배만 안 들어오면 8시까지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고 봐야지. 아, 마음이 급하니까 막 실수도 많고 사실 고기가 잘 나올 때 더 침착해야 되는데 그게 매번 낚시할 때 느끼는 거지만 그게 안 되네요. 바지도 다 젖고.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걸 인정하는 게 더 어려울 뿐.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목표를 향해 정면 돌파하는 테크니션 이태근. 그에겐 낚시가 삶의 휴식처이자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존재. 오늘도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한다. 힘은 들지만
그만큼의 희열을 안겨주는 농어 루어 낚시. 갯바위에서의 탐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 젖었어. 이따, 으샤. 으샤. 농어는 거친 환경에서 먹이 사냥을 일삼는 만큼 행동 또한 거칠고 사납다. 그런 녀석이기에 노련한 제압이 중요하다. 아이씨. 부실이 같아, 부실이. 헌데 힘을 쓰는 모양새가 영 이상하다. 으샤. 농어인데 씨 이렇게 힘을 써? 크지도 않은데 몸에 걸렸나 보다. 아닌데? 으야. 아, 사이즈가 좀 되네. 부시리가 아닌 따오기급 농어다. 아이씨. 빠질 것 같은데 이거? 사이즈가 좀 돼. 녀석은 위험을 감지하고 손살같이 내달린다. 이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손맛은 죽이네. 나 좀 도와줘요. 낚싯대를 좀. 어이구야, 여기 지금.